친구 같은 컴백 인터뷰 나왔어. 꿈과 희망의 에너지를 삐삐 울리며 무한 질주 중인 배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배너입니다. 지금부터 친구처럼 질문할게요. 배너 준비됐지? 준비했어. 그럼 먼저 스윗캔디 9496의 질문을 보여줘. 잭팟을 터트린 이후 8개월 만에 미니 3집 앨범 Burn으로 컴백했는데 영광아, 오늘 멤버들의 열정을 가장 Burn하게 하는 건 뭐야? 일단 우리가 컴백을 하고 BBS를 자주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번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쇼 챔피언을 위해 곤영이 빨갛게 뜨겁게 번하게 염색하고 왔지. 좋은데? 자, 이어서 보고 또 보고의 질문을 보여줘. 오토매틱에서 내 매력이 가장 잘 보이는 파트 보여줘. 이건 누가 얘기해볼까? 동현아, 이건 내가 얘기해볼게. 타이틀곡 오토매틱은 내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인데 내가 작사한 부분이 에너제틱한 매력이 잘 보이는 것 같아. 오! 보여줘! 보여줘! 특히 나만의 필살기인 섹시한 눈빛에 주목해줘. 그럼 음악 줘! 마지막으로 혜성 특급의 질문을 보여줘! 총 6곡이 담긴 이번 앨범에서 혜성이와 태환이의 최애곡은 뭐야? 노래로 불러줘! 응! 나는 하이라이트의 이광 선배님이 선물로 주신 블라썸이라는 곡을 참 좋아하는데 한번 내가 불러볼 테니까 잘 들어봐줘! 좋아! 피어난다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이 꿈을 꾸며 너란 꽃이 피었다 영원히 지지 않기를. 자, 그럼 나는 노래로 먼저 불러볼게. Goodbye 찬란했던 시간 잠시 안녕. Together right now I remember. 웃으며 돌아올게. Yeah. Wow, wow. B2Together라는 곡이고, 이 곡은 성국이가 군대 가기 전에 다섯 명에서 함께 불러서 더 애착이 가는 그런 곡이야. 성국아 잘 보고 있지? 보고 있지? 응원해줘! 사랑해! 예, 응원해줘!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나왔어! 오늘 쇼츠의 무대를 Burn시킨 배너의 무대 컴백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무한 상승을 꿈꾸는 메이딘과 데뷔 1주년을 맞이하여 팬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하는 파우의 스페셜 스테이지가 준비 중입니다. 그 전에 리스앤의 향기로운 무대로 다 함께 고고고!